음악으로 얘기할까? 오늘도 너와. 안녕하세요. 오늘도 너와의 DJ 김희연, DJ 이선영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들 보고 싶었습니다. 선영 DJ도 보고 싶었고요. 네, 저도 너무 반가워요. 동아인분들도 모두 시험 기간 동안 잘 계셨는지요? 오랜만에 방송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럼 활기차게 오늘 방송 시작해볼까요? 오늘 코너는 김지은 PD의 음악치유소입니다. 음악치유소로는 3주 만에 만나보네요. 그럼 오늘 방송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여러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먹는 거, 자는 거? 바로 충고라고 합니다. 스스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사람들은 사사건건 충고를 하고 있다네요. 아직 옷 그렇게 얇게 입지 마. 감기 걸려. 내일 시험인데 아직 안 자? 관심의 표현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반복되면 결국 충고가 되고요.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낀다면 결국 잔소리가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작은 관심, 사소한 충고, 따끔한 잔소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라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해요. 그래도 꾸준한 잔소리는 그쳤으면 좋겠네요. 음악치유소 여섯 번째 이야기,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연자분을 위한 주제인데요. 사연자분이 아무런 생각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학교에 와서 첫 중간고사를 호되게 치른 신입생입니다. 저는 시험을 이틀 만에 후다닥 끝내버렸습니다. 무슨 시간표가 이렇게 짜였는지 첫날 시험 4개에다가 다음날 시험이 2개였습니다. 야 개꿀 개꿀! 야 너 시험 빨리 끝나서 여행 가도 되겠다. 완전 부러워. 시험이 일찍 끝난다고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좋은 건가 싶었습니다. 근데 막상 시험 공부를 하니까 진짜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시험이 한꺼번에 몰린 탓에 뭘 먼저 공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시험 끝나고 어딜 놀러 갈까만 생각나고 그래서 놀았습니다. 야 원래 대학 공부는 일주일 전부터 하는 거야. 그리고 너 어차피 1학년이니까 공부 안 해도 돼. 놀아 놀아. 어느 선배의 말을 듣고서 그저 따른 거예요. 저는 말을 잘 듣는 착한 후배니까요. 저는 놀고 싶었고 선배는 공부하지 말라고 했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마셔 마셔. 시험이 내 인생의 즐거움보다 클 수 있나? 그렇게 시험 3일 전까지 저는 놀았습니다. 3일 앞두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3일 만에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걸 머리에 넣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백지 상태로 대학 첫 시험을 치렀습니다. 멘붕 상태에 빠져서 강의실을 나왔고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선 대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쉬웠지? 첫 시험이니까 교수님이 쉽게 내준 건가? 시험지 받고 완전 놀랐어. 대멘붕. 저만 어려웠던 거였습니다. 왜? 도대체 왜?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해 어려웠습니다. 쉬웠다니, 쉬웠다니. 사연 보내는 지금도 멘붕입니다. 멘붕을 넘어서 이젠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해탈의 단계예요. 뭐 어쩌겠어요? 신청곡으로 빅뱅의 에라 모르겠다 들려주세요. 이렇게 된 이상 기말을 노려봅니다. 허허허. No, I don't wanna go too fast. No. Cause nothing really lasts. Yeah. I think I need some time. But I can't get you off my mind. 빅뱅의 에라 모르겠다 듣고 왔습니다. 제목이랑 사연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재밌네요. 사연자분 센스도 좋으신 것 같고요.
사연 읽는 내내 제 1학년 때를 보는 것 같아서 웃음이 자꾸 났어요. 재밌네요. 선영 DJ도 비슷한 경험이 있나 보네요. 네, 저도 한때는 그랬었죠. 저는 자꾸 시험 기간에 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뭐 저도 다를 바 없어서 다 이해합니다. 이번 시험 또한 비슷해요. 사람이라면 다 똑같이 느끼겠죠. 누가 시험 잘 쳤다고 당당히 말하겠어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래도 뭐 다 지난 일이니까 잊어버리고 기말고사를 노려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에이프를 위해 달립시다. 네, 저는 에이프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라붐의 상상 더하기.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 음악치유소입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시험 끝나고 오늘 주제와 비슷한 상태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렇답니다. 시험 전에도 아무 생각이 없었고 시험이 끝나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네요. 지은 PD도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그래도 시험 끝나고 활기차게 방송하겠다고 오프닝에서 말했었으니까 힘차게 해봐요. 시험 끝나니 여유로워지기도 하고 저도 만나니까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우리 이현 DJ 얼굴 보니까 생각이 생기네요. 예쁘다는 생각? 네, 뭐 그렇다고 해두죠.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오늘 지은 DJ가 좀 곡을 막 쓴 것 같은데 내래 1분만 닥쳐줄래요?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는데 뭔가 찝찝하네요. 노래 선곡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원래 정해진 선곡이었는데 하필 타이밍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입니다. 예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죠. 이현 DJ는 노래를 들을 때 가사를 보나요? 아니면 가수를 많이 보나요? 저는 가사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사가 와닿을수록 공감 가니까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네요. 선영 DJ는 어때요? 저도 가사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노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공감이 가는 가사일수록 더 많이 찾게 되는 게 사실이죠. 근데 요즘 지은 PD가 자주 듣는 노래가 있다고 다음 곡으로 꼭 그 곡을 선곡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요? 얼마 전에 아이유의 새 앨범이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들어봤어요, 저도. 네, 그 중에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타이틀곡 팔레트입니다. 아, 왠지 선곡 이유를 알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오, 느낌적인 느낌. 눈치 빠른 이현 DJ가 그럼 동화인분들께 이유를 말씀드려 볼래요? 지드래곤의 가사 중에서 아이유의 본명인 지은이를 부르는 게 있어서죠. 그걸로 전국에 있는 지은이들이 단체로 설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은 PD도 이번에 꼭 그 노래를 선곡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럼 지은 PD를 위한 아이유의 팔레트 들어볼까요? 지은아 오빠는 말해 지금 막 서른인데 나는 절대로 안 해 근데 막 어른이 돼 아직도 한참 어렸는데 음악치유소 여섯 번째 이야기,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청취자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도 너와 내일부터는 매일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마칩니다. 제작과 송출 그리고 기술에 김지은 PD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DJ 김현이었고요. DJ 이선영이었습니다.